현대 모비스가 용인 기술 연구소에서 비대면 랜선 콘서트를 열었다. 사진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255,000-2.67J 자동차 부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연구소에 가수들을 초청해 비대면 랜선 콘서트를 열었다. 현대 콘서트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개최되며 11일 오후에는 싱어송라이터 적재가 공연한다. 공연은 현대 모비스가 최근 개설한 더 스튜디오 M에서 펼쳐진다. 직원들은 퇴근 후 저녁 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콘서트를 시청한다. 공연당 20명 내외의 직원들에게 사연 신청을 받아 가수와 실시간 소통도 이루어진다. 더 스튜디오 M은 현대 모비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마케팅 강화를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 AR 증강현실 런칭쇼, 이원 중계, 기술 포럼 등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다. 현대 모비스 용인 기술 연구소 더 스튜디오 M에서 다이나믹 듀오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 현대 모비스. 이번 랜선 콘서트에 대해 현대 모비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현대 모비스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이례적으로 재택근무를 제도화하고 업무 시간 중 일부를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번 성공과 실패에 관한 도전 스토리 공모, 신기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등 다양한 사내 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지훈 현대 모비스 기업 문화.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능동적인 기업 문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겠다며 현대 모비스만의 창의적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